그래도 남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궁금하지만 남의 몸을 자꾸 만진다든지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또 싫을 때 싫다고 표현하는 그렇죠. 얘기들, 이런 이런 거 것도 해드려야 좀 얘기죠. 해주셔야 되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포르노 노출되는 거에 이제 그런 거 노출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혹은 또왜 이렇게 몸캠 같은 거 요즘 아이들한테 유행이래요. 그래서 네몸좀 보여줘.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찍어갖고 보내주고 이런다는데, 그렇게 되면 통제할 수가 큰일 날 없거든요. 일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몸에 어딘가를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카톡으로 보내거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때는 이성교제 좀 궁금해해요. 그래서 아이들 여자친구 사귀는 거, 남자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요즘 막손 잡고 있고요. 다녀가지고요. 엄마들이 보다가 막 눈에서 막 불이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저러고 다니냐고. 이게 뭐 손잡고 다니는 게 사실은 조금 걱정은 되죠. 옛날에는 정말 그냥 친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애들 너무 조숙해서. 근데 요즘 애들 보면 몸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그러니까요.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170막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고 앞은 그러니까 어려 보이는데요. 조심해야 뒷모습 보면 돼요. 어른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경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요 초등학교 때 성관계 하는 애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신, 피임에 대한 얘기도 요때는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담배 얘기들, 이런 거, 에이즈 얘기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하고 조금씩 넓어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음란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Q&A에도 음란물과 관련된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함께 좀 볼까요? 야한 동영상을 봐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인터넷으로 야한 동영상을 봐요. 주위 엄마들은 그냥 모른 척 하라는데 그냥 둬도 될까요? 그냥 두는 거가 옳지는 않겠지만 막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아마 유감스럽게도 이제는 더 이상 포르노를 못 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보게 될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이제 매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이걸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포르노는 남자들 다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를 굉장히 좀 성적 대상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정말이 아니고 연기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정말 포르노를 많이 보면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이 애정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질 수 있어. 이 정도는 조심시켜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문제가 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 온라인상에서 애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기 정보 올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왜 애들이 요즘 그건 알아서 내 이름을 올리진 않아요. 뭐 이름이나 주소를 올리거나 전화번호 올리진 않는데, 자기가 사는 학교에 대한 동네 얘기라든지 학교 얘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 아이를 찾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기 정보에 대해서 올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고, 또이 음란물하고 자기가 연결되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고등학생, 그 고학년인 경우에 이제 자위를 하는 애들인 경우에는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하는 것만 끊어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첩첩산중,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조차도 좀 변화해야 될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성교육을 잘 시킨다고 정말로 뭔가 달라질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은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혹은 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성관계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사 대상 6만 8천여 명중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아이는 전체의 5%.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훨씬 높았고,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는 10%나 됐습니다. 성관계를 처음 시작한 연령은 남학생 13.1세, 여학생은 13.5세로 평균 중학교 1학년 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한살 이상 어려진 것입니다. 평균이 중학교 1학년이면 훨씬 더 어렸을 놀라운 때도 것은 경험한다는 초등학생 때 성관계를 가진 아이들도 2.6%나 된다는 사실.
10대 미혼모, 미혼부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의 성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201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연구팀은 평균 15세의 청소년 2만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삼은 52개의 연구를 분석했는데요.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첫 성관계 시기가 늦을 뿐 아니라 피임이나 안전한 성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성교육이 아이들의 성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위험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뜻이죠. 네. 또 2010년 영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16세에서 18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아쉽다는 답을 했답니다. 부모로부터 안전한 피임법과 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울 수 있었다면 보다 안전한 행동을 했었을 거라는 그래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불편한 얘기지만 아이들도 원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교육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오히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더라면 네. 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사실 부모님들한테 뭐 물어보고 싶어도 혼날까봐 네. 진짜 꿀밤이나 한데 맞을까봐 얘기 못했던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 그때 좀 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치. 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생 때 성관계를 한 아이들이 무려 2.6%예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으로 따지면 훨씬 더 뭐 또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너무 충격인데 이거 저는. 그 정신 정말 번쩍 드는데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도 성교육을 하면 그래도 시기가 늦춰진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진짜 지금부터라도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자 지금 Q&A를 통해서도 피임과 관련된 그런 질문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성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세부적인 것에 피임 교육도 있어서 잠깐 질문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피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학교 3학년 아들한테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요즘 너무 일찍 성관계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대놓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떤 분은 가방에 콘돔을 슬쩍 넣어줬다고 하던데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선생님 아무리 뭐 중3이든 뭐 여자친구랑 3년이나 됐든 이런 네. 거랑 중요하지 않고 네. 엄마가 콘돔을 슥 하고 넣어준다는 건 너는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요. 해도 무방하다라고 네. 허용해주는 것처럼 느낄 것 같아서 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걱정되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보면 네. 요즘 엄마들이 특히 이제 남자아이를 둔 엄마들이 뭐 이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굉장히 쿨하다고 나는 좀 많이 알고 있어 개방적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콘돔을 주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콘돔을 주면 아이들이 그래 그러면 성관계를 만약하게 되면 이걸 써야지가 아니라 네. 이거 그럼 써볼까? 이런 호기심이 생긴다는 맞아요. 거죠. 한번 해볼까? 이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실제로 이런 그 콘돔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눠주는 네. 편이죠. 그런데 그것이 별로 피임 효과를 아이들한테 전반적으로 이렇게 피임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내지는 않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왜 미리 이렇게 그 주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사실은 그 피임 교육의 적절한 시기는 아이가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날 때쯤 되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성징이라는 건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고 일어나는 일은 막아줘야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제 임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나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아이고.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뭘 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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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왜 아까 뭐 이제 대기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정말로 그랬어요. 네. 그냥 엄마는 31살에 네. 너희를 낳는데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네가 만약에 17살, 18살 때 갑자기 엄마가 되고 네. 아빠가 되면 너는 네. 어떻게 할래? 라고 네. 얘기했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아기도 재워야 되고 맞아요. 먹여야 되고 넌 잠도 네. 못 자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랬더니
잘 네.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너무 크게 충격을 주는 네.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책임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책임, 돈이 얼마나 들고 네 시간 다 뺏기고 미래에 대한 걸 다 포기해야 될 네.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주면 아이들은 위험을 피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쵸. 보면 이런 성교육을 하면 네. 당연히 그 성관계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네. 아, 네, 뭐 나쁘게 네. 안 한 거 참 다행이긴 네. 한데요. 저희가 오늘 아까 그 투표를 또 진행했었죠. 오늘 주제가 성교육 이래서 어렵다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투표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저는 오히려 부끄럽고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진짜 많이 변했네요. 알려는 주고 싶은데 네. 지도 방법을 네. 몰라서 네. 임천 씨하고 똑같은 의견을 네. 주신 분들이 그러네요. 가장 많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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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아이 발달에 맞춰서 오늘 저희가 얘기해드렸던 모든 것들을 잘 종합해서 좀 교육을 하시면 네. 그게 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네. 그 지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책도 잠시 후에 저희가 도서 목록을 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네. 꼭 필요한 성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네.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자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도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하고 성에 대해서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 나눈다고 생각을 대화, 하시고 네. 예, TV나 뭐 이런 데서 일상생활에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성교육은 사실은 생활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횡단보도에서 그렇죠. 손 들고 건너는 것처럼 그거 계속 수천 번을 듣잖아요. 네, 진짜 그렇네요. 그것처럼 그냥 자주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고 성교육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나 언론에서 자꾸 성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얘기하면 아무래도 애들은 더 많이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자신의 아이의 발달 단계를 아는 부모님들이 그때마다 정보를 주시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뭐 얘기 저도 겹쳐지는 얘기들인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잘 하려면 평소에 대화하는 네, 그렇죠. 부분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꼭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는 태도가 길러진다면 네. 성교육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네. 아까 6살 아이처럼 엄마한테 네. 이런 얘기도 성에 대한 얘기도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관계를 미리미리 잘 맺어놓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머님들이 또 올려주신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질문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답변 달릴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임천 씨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아니 저는 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고 저는 숙제같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를 굉장히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또 중간에 하다가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 또 저희한테 연락 내주세요. 아니, 무엇보다 이렇게 아이의 성교육을 위해서 또 아빠랑 또 함께 얘기 나누시다 보면 네.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더 좋은 그럼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어려운 얘기 또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요, 저희 재능 찾아 산만리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어떻게 우리가 좀 빨리 찾아줄 수 있는지 또 재능 찾다 보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생각도 좀 빨리 하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공감 부모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좀 이렇게,